여기선 웬만해선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을 일이 없는데. 근데 나 좀 되게 그럴듯하지 않냐? 어? 내 말이 맞지? 너를 알아줄 친구 그 하나를 찾아서 여기에 온 거지? 잘 왔어 친구. 이제 사막 친구들은 잊어버려. 그래도 요리 언덕에 발이 푹푹 빠져? 뭐 그런 얘기. 아니 그런 게 언뜻 언뜻 떠오르는데 그게. 아유 할아버지 오늘도 여기저기 잘 돌아댕기셨다. 어 아무도 사막 거는 멋은 안 들고 싶어. 어 근데 좋은 소식 있어. 뭐요? 숲에서 온 나타를 누가 만났대. 아 누가? 직접 봤대요? 아니 그럼 숲에서 왔다는 얘기를 누군가 들었대. 시장에서 고기 장수를 하고 있다는데 내일 시장 한 바퀴를 돌아봐야겠어. 아유 시장이 얼마나 넓은데 무조건 찾아다닌다고? 아유 위험해요. 아 만나면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. 아니 버스를 안 태워주니까. 숲이 어느 방향인지 알면 되잖아. 숲은 서쪽이야. 아이고 숲을 또 간다고? 죽다 살아났다면서 또 가? 아니 고향에 같이 가자 친구들. 아니 우리는 여기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마누라의 별이요? 사실은 말이야 우리 마누라랑 함께 오려고 10년이나 기다렸던 거였는데 작년에 그만 저 먼 나라로 툭 떠나버렸지. 저희 할아버지도 갑자기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셨어요. 할아버지? 별을 마주 보아도 아무도 날 데려가 주지 않아.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해. 네. 우물이 내 안에 우물이 있어.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지? 새로운 세상에 가는 길이었는데. 어머머 친구 할아버지 할아버지 주르르 한번 다시 가봐. 기억이 돌아와. 기억을 많이 잊어먹었는걸. 응. 여봐 집에 가는 길도 까먹었잖아. 나는 매일 밤 여기에 있어. 별을 찾느라고. 별을 찾게 되면 사람이든 낙타든 길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야. 오늘도 여기서 별을 기다려야지.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떠나야지. 내일 아침 돼서 또 못 떠나면 어떻게 하고요? 우리 집 와서 또 주스 한 잔 먹고? 아유 할아버지 왜 그래? 기분 이상하게. 그러니까